이 머리와는 달리 마음에서 굉장히 큰 서운함과 아쉬움과 후회와 심지어 분노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고스란히 가족한테 또 알게 모르게 표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가족 간의 불안은 더 커지게 되고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레지던트끼리, 동기끼리, 또 선후배 사이에서 일어나는 디테일한 상황들이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교수님들과 또 레지던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오게티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7화 장면 중에서 간암 진단을 처음 받게 된 아버지와 두 딸, 그리고 아내,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암을 진단받는다는 것은 가족 전체에게 이제 큰 일이죠. 하지만 이 가족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몰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입원해 있는데 두 딸은 안차를 내고 수험생인데 독서실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병실에서 며칠 동안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너무 불안해하고 밥도 못 드시는 상황에서 옆에서 보호자의 지지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호자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다들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는 이 가족 전체의 불안을 조금 낮추고자 6인실로 병실을 옮기는 것을 제안했고, 6인실에서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 전체가 조금은 마음을 진정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5명 의사의 주인공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가족이었다, 부러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상황이 좀 특별하죠. 한 분은 아버지가 불륜으로 어머니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한 명은 본인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한 상황. 이런 식으로 행복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가족을 본 거죠. 한 환자 주변의 가족 모두가 같이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침울해하고 우울해하고, 다행히 전이가 없고 초기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족 전체가 막 병실 사람들과 파티를 벌이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죠. 근데 이렇게 가족끼리 아주 끈끈하고 마치 가족 개인의 일이 가족 전체 또 다른 개인의 일인 양,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건강한 가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시점에서만 보면은 다행히 전이가 없고 초기라는 것이 알게 되면서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그런 행복한 가족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입원 치료도 해야 되고 계속 검사도 해야 되는 이런 긴 과정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면을 저는 많이 접합니다. 실제로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합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하지만 가족과는 분리된 나만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 영역은 꼭 사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점점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는 과정에서 가족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 겨우겨우 가족과 독립해서 나 자신을 가꿔가는 와중에 가족이 굉장히 아파진 상황이 된 거고, 간병도 하고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가족에게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물론 가족도 소중하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내 인생, 나의 진로를 놓지 않는 것이,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길게 봤었을 때는 가족에 대한 원망도 적을 것이고 나 자신에게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또 가족에게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하에 조금은 몰입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런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왜 너만 아냐. 너는 가족이 아픈데 너 갈 길만 가냐라는 식으로 막 공격을 하고, 또 본인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아, 나는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저는 많이 접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종종 드린 말씀인데 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가족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그게 최선일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더 근본적인 대책은 나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심리적인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특별한 상황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큰 병에 걸린다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뭐 며칠 안에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면 잠깐 가족한테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내 모든 걸 잠깐 내려놓더라도. 하지만 길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랑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 우리 부모님, 내가 최대한 감당해 드려야지. 지금 내가 돈 벌고 나의 진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수험생이지만 뭐 시험은 내년에도 있는 거니까 1년 미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막상 그 상황이 길어지고 1년이 지나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또는 그 지나온 1년 때문에 앞으로 더 지장이 크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 머리와는 달리 마음에서 굉장히 큰 서운함과 아쉬움과 후회와 심지어 분노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고스란히 가족한테 또 알게 모르게 표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가족 간의 불안은 더 커지게 되고요. 행복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족끼리 아주 끈끈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유하고, 마음으로도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가족의 기쁨은 나의 기쁨, 가족의 불행은 나의 불행, 이런 식으로 아주 밀접한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족의 영향은 받지만 나만의 영역을 꼭 지키고 분리되는 측면이 있는가가 생각해 봐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또 상담을 하면서, 밀착된 것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